우리 동네 라디오는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 제작자들이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대놓고 홍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시민 제작자 중에 자신의 이름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제 이름은 김덕출입니다. 소중해서 귀하기도 하고 이름이 많지 않아 귀하기도 합니다. 즉 소중하기도 하고 희귀하기도 한 거죠. 저는 제 이름을 어릴 적부터 쓰다 보니 특이하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특이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께 제 이름의 뜻을 여쭤보았죠. 아버지는 덕촌에서 태어났으니 덕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심플하죠. 그때부터 저를 소개할 때 덕촌에서 태어나서 덕출입니다 하면 모두 웃으면서 분위기도 부드러워집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저 말고 덕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지 못했는데 중학교 국어 시간에 나온 어떤 시인 이름이 서덕출이더군요. 매우 반가웠습니다. 울산 출신 아동문학가인데 서덕출 문학상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고 봄편지라는 시로도 유명하십니다. 80년대 초 대학 입학으로 서울에 오니 공중전화 박스에 엄청 두꺼운 노란 전화번호 책이 철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김덕출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역시 서울에는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 김덕출이라는 이름도 많구나 싶었습니다. 객기로 그분들을 다 만나보고 싶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네요. 서울 와서 느낀 점 또 하나는 제 이름은 발음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경상도 사람들은 어와 을을 구별해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상도 출신인 제가 제 이름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덕출이 아니라 덕출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친구들에게 늘 발음을 확인하며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은 덕출과 덕출을 어느 정도 구별하게 됐지만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다시 덕출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발음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이름 덕출을 사랑합니다. 요즘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본인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자기 이름 석자에 흠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귀한 이름을 소유한 김덕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